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08페이지죠. 예,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관리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문제상에서는 한한 문항, 예, 이 정도 수준이고, 예외적으로 두 문항이 나올 때는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뭐한 문항 정도,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마케팅이 나오고 관리가 쉬워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몇 가지의 관점만 잘 정리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관리에 의해서 보시면 관리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라는 것은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산에 대한 이제 이런 시설을 잘 유지하고요. 또 자산 가치가 높일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느냐라는 것은요. 모든 이제 부동산 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라든가 원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도시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예, 많은 사람들이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가 점차 예, 대형화되고 고층화되는 과정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소형 건물이라든가 예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었으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는 외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건축 기술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부재 소유자라고 그래서요. 지금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다 보니까 또 전문적인 관리를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의 분류가 들어갔었을 때요. 예, 분류해 보시면은 복합 개념의 관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복합 개념을 하게 되면 법경기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적 관리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계약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권리 분석 있죠. 예, 그런 거 조정하거나 이런 데 초점을 둔 것을 법률적인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요거는 인력 관리라든가 수지 관리 있죠. 예. 또는 회계 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관리 등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으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협의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각종 시설들에 대한 예,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주로 예, 위생 관리라든가 보안 관리라든가 예, 그다음에 보안이 보안이죠. 예, 보안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보전 관리라든가 또는 설비 관리, 예,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든가, 그죠?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돼 있을 때 그거를 개선시키는 관리를 하는 것을 기술적 관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적 관리 안에 들어가는 게 경계 측량 같은 걸 실시하는 거. 만약에 경계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법률적 관리에서 그걸 조정하게 사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뒤로 가시면은 우리가 영역별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죠. 자산 관리. 요거는 단독적으로도 문제가 나오죠. 이 관리의 분류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예, 증진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리가 자산 관리고 가장 전문적인 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투자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그죠? 예,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에 대한 거. 예, 요런 것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 예,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이제 시설에 대한 뭐 다가구나 이제 다세대주택의 관리를 맡아서 해주는 관리다. 밑에 시설 관리자를 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설 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소극적인 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시설에 대한 어떤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 제일 중요한 건 자산 관리다. 그래서 자산 관리 정도에 대한 것은 구별을 해주셔야겠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박스로 주고 난 다음에요. 이 관리가 무슨 관리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해서도 두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 문제 자체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거는 관리 방식에 의한 구별이다. 예, 그래서 이 관리 방식에 의한 구별에서는 또 별표도 하나 해주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관리에 대한 거는요, 자가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가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자 자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고요. 예전에 단독주택이나 한 2층 규모의 소규모 건물은 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장점을 보시게 되면, 예,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유자에 있을 때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물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 쓰거나 세를 놓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일단은 이게 그 관리에 있을 때 타성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성 현상이라는 거는 무사안일주의죠. 그러니까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다 보니까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는 과정에서 관리의 어떤 이제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대비가 되는 게 그게 위탁 관리죠. 위탁 관리는 우리가 간접 관리자 외주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타성 현상이 방지가 되죠. 예, 그래서 관리의 안일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이제 관리라는 것이 이제 대두를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밀 유지가 잘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될수 있고요. 얘 단점이 얘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크로스 관계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혼합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자가 관리의 장점과 위탁 관리의 장점을 선별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위탁을 줄 때는요, 전부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예. 근데 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41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혼합관리의 단점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이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12페이지에 관리 방식의 장단점의 비교라고 해서 명시가 또돼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 그 관리 활동이라고 돼 있죠. 요 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리 활동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러면 임대차 활동을 할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임차인을 선정하는 거죠. 자, 임차인을 선정할 때 용도에 따라 선정 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 있죠.
예,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 또는 일치성, 즉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시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매장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매상고가 중요하죠. 대부분 이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게 주로 1층에 들어와 있는데 매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임대료 제때 못 내고 자꾸 공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매상고를 중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적합성을 부른 거죠. 그 건물의 성격에 맞느냐 이런 얘기죠. 대부분의 이제 입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일반 회사라든가 학원 이렇게 입주가 돼 있는데 1층에 공업사들이 들어와 있게 되면 소음이 자꾸 생기죠. 예, 그래서 건물의 어떤 성격에 잘안 맞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건물주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리닉 건물 있죠. 병원으로 맞춰 이렇게 깔끔하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병원들이 제일 비싸게 됐는데 1층에 전혀 다른 뭐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 예, 그런 것도 이제 미관상이라든가 다른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전에서 나온 거는 요 정도 활용한 거죠. 예,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를 중시한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요, 우리가 총임대차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를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자가 부담하고요. 여기 세입자들은 이제 자기가 사용한 관리비 있죠. 예, 그거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는 케이스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비율 임대차를 써요. 그러니까 비율 임대차라는 것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초기에 임대료는 싸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증가한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예, 우리가 추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순임대차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임대료만 정하고 공장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반드시 가입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일일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방식을 순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역시 시험에서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 구별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었을 때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유지 활동이라고 돼 있죠. 요 유지 활동도 시험상에서 한두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유지 활동은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 이름을 써서 앞글자를 딴 적이 있죠.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 사전적이니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고요.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라든가 또는 쓰레기 수거라든가 예, 일상적으로 행하는 관리 활동이고요. 대응적 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그러니까 계단 등이나 보안 등이 파손이 되면 바로 교체하는 이런 행위의 대응이 대응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예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자는 어디에 가입하냐면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에도 보면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고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물 등이 이제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에는 임대 수익이 줄어 끊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보상해 주는 이제 보험이고요.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소유자나 권리자가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이제 청소하는 업체에서 뭐 라이트 한번 잘못 켰다가 불이 나갔고 왜 그거 다 전소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어떤 차량이나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를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임대료로 수집하고요.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근래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건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 계약 정도 예,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라고 돼 있죠. 예.
예,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생애 주기 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예, 여기 있는 내용 연수라는 것은 건물과 같은 삼각 자산의 수명을 우리가 내용 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그 내용 연수를 보시면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능적 내용 연수라는 게 있고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행정적 내용 연수라고 있죠. 가장 긴 거는 물리적이죠. 신축에서부터 폐물에 이를 때까지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능적으로 유효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신축을 했을 때 아주 좋았던 기능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되고 구식화되면서 그 수명이 다될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능적 내용 연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30평형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지으면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근데 최근에는 방 3개 화장실 둘이죠. 옛날에 건물 규모가 좀한뭐 5층 뭐 이런 정도 됐을 때는 층마다 화장실이 없고 1층에만 화장실을 둬서 개발을 했던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하고 비할 때는 구식화돼 있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때 되면은 이제 건물의 어떤 이제 기능적인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수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있겠죠. 이거하고 비용과의 관계를 봤을 때 비용이 크거나 같은 정도가 되면 경제적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통해서 계량이라는 것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행정적 내용연수는 세법상에서 이제 과세 등의 목적으로 내용연수를 정해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명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라고 있죠. 예, 이 건물에 대한 생애 주기는요, 크게 나누면은 전 개발 단계에서부터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전 개발 단계라는 거는 완전 폐물 단계가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죠? 어떤 이제 공간을 이제 어떤 용도로 건축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구상을 하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신축이 되면 물리적인 유용성이 제일 높게 나타날 때가 이제 우리가 신축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 단계라고 그랬을 때는요. 이게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인식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을 때가 안정 단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개조라든가 또는 수선이 있죠. 또는 리모델링 있죠. 예,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예, 이 안정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후 단계는 폐물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비용을 투자해도 비용 대비의 가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전개발 단계의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또 나와 있죠. 426페이지에. 예.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거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요. 그다지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에서 또는 어떨 때는 건너뛸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기업들에서 제품을 이제 기획을 해서 제품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한 것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칭해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했을 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게 가정에서 뭐가 이를 때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망라한 거.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도요. 넓은 의미로 보면 마케팅에 속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걸 크게 나누면요. 거시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미시 환경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시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요소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집어넣을 때는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감안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경제적 기술적 환경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제 기법을 또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행정적인 환경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라고 그래서요. 주거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만약에 인식이 달라져서 주거라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되면은 오히려 소유보다는 이용이나 임대에 대한 요건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분양은 안 되고 거꾸로 임대가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변화를 잘 봐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시 환경에서는 경쟁업자들이 시장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략, 그 사람들의 제품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죠. 정부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도 하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 또는 법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마케팅에서는 가장 시험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크게 나누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시행하는 게 그게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공급을 했었을 때, 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많이 시킬 때 주거공간을 만들어냈을 때 예전 같으면은 주거공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제품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틈새 식량을 공략하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유형을 갖다가 그러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 마케팅 안에는요 들어가 보게 되면 SDP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SDP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구별하면은 S라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무와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이 상품을 공급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계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20, 30대 있죠. 이쪽의 계층을 타켓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저는 젊은 계층에게 부여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막 자유롭게 공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이를 키우기에는 공간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다 보면 너무 협소할 수 있고 공간을 너무 넓게 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30, 40대가 수용하기는 또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는 얘기는 세분된 시장 안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기존의 주택가는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겠죠. 기존에 주거면 주거, 업무면 업무를 보는 기능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건 통합한 거니까 기존 제품하고는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큰 틀에서의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을 또 세분화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품을 설계를 할 때는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시장에서 유통을 시킬 때 있죠. 모델하우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적절한 광고 전략이 또 필요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걸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그래요.
이 마케팅 미스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해당되는 골라라.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쓸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다 팔렸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요자의 개성이 중요해요. 그 차례 소비자들마다 체질도 틀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간 배치 이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하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요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끔 하고 사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죠? 예. 왜냐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은 다 틀리단 얘기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느 공간에 위치한 이 커피점에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향취와 이게 다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저쪽에 뭐 설악산이나 이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면 스키장 근처에 이름 있는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이 하나 딱 들어서게 되면 설경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느낌은 또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주거 공간이더라도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필요성의 크기는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죠. 뭐, 앞서 한참 전서부터 건설사들은 자기의 기업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요, 브랜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초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그죠? 뭐, 어라고 보면 바로 고가의 브랜드다라는 것 있죠. 예, 그래서 도곡동에 타워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거주한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가, 예, 그거를 계속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분양을 할 때만 우리가 광고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 선택을 할때 자사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이 그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상호 관계를 중요하고요. 얘는 수요자 위주의, 여기 있는 시장 점유는 공급자 위주라는 것도 바꿔서도 한세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 하나하나들의 용어를 바꿔서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관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430쪽에 가게 되면 가격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 경쟁사 기준에서 때 상대적 고가 전략이나 상대적 저가 전략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 고가를 쓸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가능하거나 품질이 비슷해도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이키하고 너이키는 당연히 틀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저가를 쓴다는 얘기는요, 가까운 시일에 짧은 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가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요, 위치나 방이나 층에 따라서 분양가를 차별화를 두는 것을 우리가 가격 차별화 정책이다. 이렇게 430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431쪽에 나오는 광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 광고라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안에 여기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광고가 들어가죠. 여기 가면은 광고도 있고요, 홍보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적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른 경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도요, 마케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마케팅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32쪽에 가면 광고의 유형에 보면 신문 광고가 요즘은 신문을 많이 안 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또는 폰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신문 광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쓰는 걸 5단 통강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대형 상가 분양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안내 광고는 여기 이렇게 안내라고 그래서 조그만 칸에다가 구인 또는 구직 이런 식으로 예, 조그만 칸에 우리가 활용하는 광고를 안내 광고라고 얘기하고요. 예, 전시 광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 거고요. 지역 신문 광고는 아시죠? 예, 교차땡, 벼룩땡땡,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광고도 있고요. DM 광고라고 그래서요. 요즘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왜 스팸 메일이라고 할 정도로 막 발송이 되어 오죠. 예, 그래서 그런 광고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교통 광고라고 그래서 버스 외 옆면에 부착되는 광고, 지하철 들어가면 광고 이제 붙어 있죠. 예, 그런 거. 라디오, TV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왜 개업하는 데 가게 되면 조금만 왜 사은품 이런 거 주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주는 거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노벨티 광고 하시죠. 예, 그래서 뭐 수건을 나눠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점두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마트 같은 데 가시게 되면요. 들어가기 입구에 막 이렇게 플랜카드 식으로 해서 작게 오늘 뭐 세일한다, 원 플러스 원이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표시하는 광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광고 등을 또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드믹스라고 되어 있는 건요. 광고비 효과 지수를 산정하는 거죠. TV 광고가 과연 효과는 좋죠. 근데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광고에 대한 전략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적은 비용을 들여도 광고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순서를 재정립하는 전략을 얘기하더라.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예, 마케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되면 우리가 이제 플러스 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이제 저기로 가겠죠. 감정 평가론으로. 그러면 이제 단원이 아 이제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마케팅에 대한 것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